마시아트 두 팀 모두 지금 다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그 빈틈을 잡고 올라간 팀들이 있는데 이 두 팀은 아직까지 중위권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4승 이상 5승을 찍는다는 것은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값어치를 지녔다는 그런 증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과연 이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5승을 신고하게 될까요? 그 첫 번째 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첫 번째 경기 블루스톰에서의 경기입니다. 유두현 투심과 강민선 부심이 오늘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프로토스 진영 신상호 선수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상호 선수 이스트로의 신상호 선수 한시고요. 반대편 7시는 저그 김준영입니다. 아, 확실히 두 선수 간의 어떤 무게감에 있어서는 한비스타즈의 김준영 선수가 예, 좀 더 어떤 그 이름에서 할 수 있는 포스가 네. 느껴지는데 아, 그렇다 할지라도 신상호 선수는 아마도 이 블루스톰에서 경기는 유영태 선수와 또 김주영 선수 두 선수의 어떤 출전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데뷔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본인은 좀 프로토스전을 좀 더 원했을 것 같은데 신상호 선수의 저그전 기록이 많진 않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나재훈 선수와 MSL에서의 어떤 그 경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배는 했지만 그때의 그 경기력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신상호 선수가 지금까지 프로토스전을 3번 했는데 네. 나재훈, 주영달, 박성준 선수 MBC 게미어로의 네, 네, SK텔레콤 네. T1의 박성준 선수에게 한번 경기를 진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아주 강력한 선수들에게 지긴 했지만 경기 내용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영달 선수 최근에 아주 프로리그에서 좋은 활약하고 있는 주영달 선수에게는 경기를 이겼었었고요. 어제도 여기 또 기가 막힌 경기는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구 오버풀을 통한 예, 빠른 스포니풀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야, 그러면서 데스를 들어왔다는 얘기는 네, 어느 정도는 저글링을 좀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초반에 게스까지 보고 다 바라보게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대방이 무난하게 더블 넥서스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으로 저그들이 앞마당 멀티는 이 맵에서 어차피 빨리 못하거든요. 프로가 네. 빨리 오게 되면은 앞마당 견제당하고 프로토스는 그냥 앞마당에다가 토지 없이 넥서스를 바로 지어버리기 때문에 네. 예,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원해 처리해서 좀 가난하게 압박하는 플레이가 좀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경기력만 따진다면은 일단 6승을 거둔 그 김준현 네. 선수의 모습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글쎄요, 한빛이 전체적으로 지금 3연승을 거두는데도 불구하고 아, 뭐 한빛 확 휘쓸 만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오늘의 경기가 물론 전력에 있어서 이스트로 팀을 앞서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네. 순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팀 내 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이스트로 팀도 오늘 경기를 이기게 되면 7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중위권까지 올라가서 탄력받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경기를 지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하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예, 중요한 일정이 됩니다. 그렇죠. 김주영 선수의 움직임 잘 봐야 돼요. 프로브를 통해서 신상호 선수가 김주영 선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얘기는 저글링을 발언만 딱 해주고 적극적으로 써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캐논 두 개 정도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빈틈을 보인다면 덮칠 수 있기 때문에 예, 대표적으로 어제 그 CJ SKT 대결에서 박영민, 박태민 선수의 경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기습적인 저글링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긴장하고 지켜봐야 돼요, 신상호 선수. 일단은 프로보의 움직임에서 이 선수가 최근에 경기 경험이 많이 쌓였고 예, 방송 경기에서의 경기 내용이나 이 선수의 배짱이 상당히 좀 좋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봤을 때 지금도 프로리그에서 개인전 3승 2패, 뭐 팀플레이 2승으로 팀 내 기여도, 이스트로 팀의 최고 기여도는 바로 신상호 선수예요. 그러한 그 모습을 뒷받침해 줄 만한 모습들이 개인전 경기에서 충분히 보여졌습니다, 신상호 선수. 네. 일단 지금 발업은 끝난 상황이고요. 아, 포즈를 더 늘리네요, 세 번째. 네, 지금 전진의 처리를 했죠. 아무래도 글쎄 뭐 의도적인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저글링 발업을 한 측면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좀 더 수비를 하게 만들고 오히려 어떤 그런 것들을 역으로 심리를 이용하는 예, 김정 네. 선수의 의도된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언더 해처리를 피게 되면은 밖으로 못 나옵니다. 질럿 외에는 못 나가고요. 지금 이것을 알아도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네. 게이트웨이에서 질럿을 찍어도 안 되고 뭐 몰래 가서 파일런즈급 포토캐논을 지어도 안 되고 상대방의 네. 더블 넥서스를 깰 수 있는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바로 김준호 선수가 이런 빌드로 준비해 왔네요. 지금도 보시면은 신상호 선수가 캐논 3개거든요. 네, 캐논을 저렇게 3개 2개도 아닌 3개에 하나를 더 지었다니 그 정도로 김준호 선수의 발업 저글링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얘기겠고요. 자, 지금까지는 신상호 선수, 글쎄요, 김준영 선수가 원하는 바대로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움직임인데요. 보통은 저런 그 전진의 처리를 통해서 성큰 라인이 강화가 되면 이거 뚫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래는 저런 그 성큰 라인을 뚫어내기 위해서 사실 커세어 리브가 굉장히 적합하긴 한데 네. 예, 글쎄요, 저 의도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게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예, 지금 방금 바로 프로브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화면에서 혹시라도 해처리를 봤더라면은 대처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서 예, 지금 맵을 잘 봤으면은 야, 지금 크리 퍼져 있는 것을 봤을 거거든요. 네. 지금은 봤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 그러면서 일단 뭐 11시 지역까지 해처리 하나 더 펼칠 모습인데 네. 상호 선수 봤죠? 붉은 색점들 결국 이렇게 된다면 지상 유닛이 늘어나면서 게이트웨이를 늘려서 뚫기에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리버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네. 싶어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지금 커세어 리버 선택했는데 입구 조여둔 거 아예 무시하고요. 그냥 섬처럼 커세어 리버 돌아다니면서 그냥 상대방의 멀티만이 했기 때문에 흔들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네. 그런 약점만 노리면은 신상호 선수가 이번 경기 잘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스파이어 테크까지 올리고 있는 김준영 선수. 일단 신상호 선수의 과감한 선택, 김준영 선수가 그것을 어떻게 네. 받아칠지가 지금부터 보셔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뭐 김준영 선수의 초반 심리전이 저 전진의 처리를 통한 방법이 잘 통했고요. 하지만 뭐 신상호 선수의 역시 어떤 그 대처 역시 좋기 때문에 하지만 커세어 리버라는 어떤 전체적인 운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프로토스 플레이어들이 선택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뭐 강민 선수 정도야 이제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커세어 리버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과연 신상호 선수의 어떤 경기 운영 능력도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오버로드를 안쪽에 한번 밀어 넣은 김준영 선수, 상대편의 의도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지금 4기가 일단은 먼저 푸쉬하기 위해서 내려오죠. 신상호 예, 한번 싸워봐도 될 만한 숫자이긴 한데 예,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 빼주고 있고 뮤타린스크에도 봤기 때문에 지금 또 투가스가 아니라 원가스 뮤타린스크이기 때문에 일단은 스컬지로 그냥 한번 잡아주는 게 낫겠네요. 뮤탈리스크는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네, 아직까지 뮤탈리스크가 생산되는 움직임이 없었죠. 하나 더 충원해서 일단은 전진 배치했던 해처리를 공격하러 내려왔습니다. 김준영 선수 움직임. 성큼도 짓지 않는 백장 때문에 신상호 선수는 한번 압박을 가본 거죠. 좋습니다. 컨트롤도 좋고 상당히 좀 김준영 선수가 당황을 할 수가 있게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김준영 선수 멀티 너무 잘 내리지 않습니까? 11시까지 아주 순탄하게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끝까지 내버려두면은 해처리 물량 감당 못합니다. 이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방법은 커세어 리버를 운영할 수밖에 없고 리버가 나왔을 시점에 커세어가 제공권을 장악하면서 사실 기동성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동성에서 신상호 선수의 타이밍을 봐야죠. 하지만 뭐 공중에 대한 대비도 김준영 선수 역시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신상호 선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잘 통할지는 약간 지켜봐야겠네요. 더군다나 아까 그 커세어 한계가 스콜지에 잡혔는데 커세어로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커세어 리버 체제는 존재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커세어를 스콜지에 잃지 않는 거. 반대로 김준영 선수는 커세어 줄여주면 좋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조금은 아쉽지만 한 번 더 상대 체제를 확실하게 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김준영 선수가 아예 스컬지와 뮤타리스크로 공중을 그냥 제공권을 제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은 제공권 찾게 되면 멀티 다 늘어나고 그러면 타입을 갈 수도 있고 경기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11시까지 확인했습니다. 신상호 커세어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이런 움직임은 좀 곤란하죠. 이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커세어 한계가 상당히 소중한데요. 일단 지금 움직임으로는 지켜질 것 같고요. 상대가 혹시나 히다리스크로 전환을 했는지 상대 테크를 정확히 판단한 거죠. 밀어넣기 뒤쪽으로 빼는 김준영 선수고요. 공중에 대한 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원스타 게이트에서 공중을 제압을 하기에는 장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커서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하지 않았고 일단은 뮤타리스크와 스컬즈를 공중을 제압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거의. 근데 김준영 선수도 지금 상대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커세어 리버가 어떤 그 방어력으로 쓰이는 것이 사실은 지상 유닛을 적극적으로 쓰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 지역을 반드시 지켜놔야 되거든요, 김주영 선수도. 이 지역을 일단, 이 정도면 쉽게, 지키는 분위기인데, 밀타리 스쿼드 스쿼드 지수가 많고요. 투스타 게이트가 아닐 경우에는 지금 센터로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차라리 게이트웨이에서 빨리 아콘이라든지 다른 병력들을 추가시키는 게, 좋겠는데요. 다크 템플러. 글쎄요, 지금까지 움직임은 신상호 선수가 웃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나오고 있고요. 글쎄요, 만약에 저 3시 쪽에 라인을 성큰 방어 라인이 갖춰지기 전에 돌파한다면 모를까? 저 지역에 성큰이 많이 지어지면 지상 유닛이 돌발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 좋아요. 오버로드 잡습니다. 오버로드 들어가면은 아크템플러가 11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 오버로드 투피섭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이제 하얀색 점들인데 뒤 늦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중매력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요. 드론이라도 얼마나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 드론이라도 빼야 됩니다. 지금은. 11시 멀티로 다크템플러 두 길을 거의 깰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자, 일단은 커세를 통해서 뒤쪽으로 빼주고 오버로드 나오기 전까지 견제. 이 다크로 시간 벌면서 지상 유닛이 이 타이밍에 지금 3시쪽 라인을 완전히 밀어야죠. 이 멀티만 깨게 되면은 김준영 선수는 방어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중간한 체제가 됐다가 지금 이 경기의 핵심은 11시 멀티가 가장 안전하게 돌아갔던 멀티인데 이 멀티 깨지면 힘듭니다. 자, 오버로드가 거의 다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는 시간 없고 됐죠. 그래도 지켜내는 거 지금 중요한 거는 3시 라인의 봉쇄를 뚫어낼 수 있느냐 막느냐 관건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 신상호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공중병력 이제 스펄드를 내놓고 있는데 뮤탈리스크는 아직까지 뒤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전진 라인을 건설한 이유가 지상 유닛을 못 쓰게끔 압박하려는 의미였는데 아콘이 지금 부담스럽죠. 자, 이번에 아카가 등장. 아래쪽 내려서 이거 앞에 뒤쪽에 상당히 많은 가운데 커세어의 호위 없이는 아콘이 한 길로는 약간 역부족처럼 보인다. 어림없죠, 아콘 한 길로는. 이야, 이런 식으로 일단 3시 지역을 밀어냈지만 그만큼의 피해를 신상호 선수도 입게 됐습니다. 지역들은 빨리 어딘가 공격을 가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냥 어디든 다녀서 피해를 줘야 됩니다. 그래도 이 전투에서 분명히 김주영 선수가 이겼지만은 그나마 신상호 선수는 일단 3시 라인을 파괴했다는 것과 11시 쪽에서의 어떤 그 다크의 데미지가 상당히 적중했고 이번에 해철이 해철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 병력들이 바로 11시 달리고 지금 이 병력들은 시간 끌면서 11시 멀티 이 지역 달리면 신상호 선수가 이번 경기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번에 11시 지역에 먼저 출발했던 진료들이 도착했는데 아직까지 방어 라인 없고요. 여기 밀게 되면 뮤탈리스크 오기 전에 강제태 해철이 해철이 여기 깨지면 신상호 선수가 뒤집을 수 있는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자, 11시 깼습니다. 이러면서 사이닝스톰이 가능한 하이템플러와 아코니아 두세 기 정도만 보유해서 나오게 되면 이거는 6시 하이템플러인가요? 저 모아가죠? 하이템플러인가요? 여기 실려서 한눈을 판다면 그대로 당할 수가 있는데 뭐가 도착할까요? 셔틀? 질럿내기? 질럿! 일단 질럿내기! 이것도 좋죠. 이러면서 멀티 하나를 만약에 신다운 선수가 추가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신상호 선수가 이 경기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단 신상호 선수가 상대편에 대한 피해를 누적시키는 가운데 본진도 점점 단단해지고 있고요. 김준현 선수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시 본진까지 지금 흔들었네요. 이번에 흔들기는 상대편의 자원 채출을 상당히 많이 늦춰줄 수 있겠네요. 시간을 너무 잘 벌어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곳 멀티가 완성이 된다면 지금 김주영 선수 위기거든요. 뮤탈리스크가 가진 이점은 아코니 사이거 사이닉톰이 적중하게 되면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지금 또 5시 지역을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발각되니까 망설임 없이 3시에다가 멀티해주는 이런 플레이까지 신상호 선수의 저그저 지금 상당히 깔끔한데요. 이곳 멀티를 주면 안 되거든요. 김주영 선수. 그래서 뮤탈리스크 갑니다. 지금 다음 왔다 뮤탈리스크 사이닉톰이 안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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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주고 뒤쪽에 아카 두 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하이템플러를 쓰진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곳 멀티를 지켜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아코 세기 이제 뮤탈리스크가 진입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이템플러는 더 늘어나고 있고요. 야, 뮤탈리스크가 많긴 많은데 이걸로 생각만큼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하이템플러 또 잡아주는 이런 움직임은 좋습니다. 본진 쪽으로 직접 가나요? 본진 캐논 4개까지 지원하는데요. 하이템플러는 참 기가 막히게 잡아주고 있지만은 문제는 지금 정도였던 피해는 대세의 영향이 없습니다. 자, 프로그램 뒤쪽으로 굉장히 빨리 빼줬고 더 이상의 피해 있기 전에 아쿠리 못 들어가나요? 그래도 이런 식의 피해 주면서 넥서스는 못 깨도 자원 근데 주고 있고요. 근데 본 지상균이 6시 쪽으로 가죠. 자, 이제 실력병력 그리고 셔틀까지 같이 이거 또 억지로 가죠. 억지로 셔틀 누가 나오냐 질렀을까요? 신나우 선수의 다각적인 동시 공격이 너무나도 지금 김주영 선수를 잘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김준영 선수가 더 이상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고 있는 신상호 선수. 정신없이 이렇게 되는 루타네스가 많긴 많은데 결국 아콘과 그리고 하이 템플러의 사이오엑스터미 업그레이드가 끝마치게 되면은 결국 힘에서 프로토스가 앞섭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11시 견제를 위해서 병력들이 네. 이동하고 있죠. 저 정도의 어떤 그 질럿을 허기하는 거는 어차피 자원 쪽에 여력이 생기고 이곳 멀티가 성공하게 된다면 예, 저 질럿의 앞 어떤 그 견제 플랜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신상호 선수는 5시까지 자신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조금씩 초조해지는 김준영 선수의 병력, 뉴탈리스카 네. 이동하고 있고요. 어쨌든 사이오닉 스톰을 못쓰게 하이템플러를 적극적으로 잡아준 플랜이 좋습니다만 예, 아까 4개! 아까 4개 업그레이드가 성큰! 성큰이 있을 때 막아낼 수 있는 성큰 협상 여기 밀리죠. 자, 6시까지 6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제 뮤탈리스가 어디로 갈까요? 김준영! 네, 3시에 네. 아콘이 있나요? 네. 테러만으로 못 버텨요! 이제는 하이템플러의 사이닉스톰이 가능하거든요! 자, 하이템플러! 아직까지 없나요? 아직까지 없나요? 아직까지 없나요, 하이템플러! 그러면서 본질까지 뮤탈리스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공격에 엄청난 네. 피해를 줘야 된다, 김준영 입장에서는! 이제는 아콘 4개 빼야 되고 김준영 선수 더 이상의 피해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신상호 선수가 질럿들이 11시 달리면은 신상호 선수가 이번 경기 더 이길 수 있거든요. 자, 질러서 움직이면 일단은 12시를 지나셔서 예, 네, 근데 아콘은 아콘이네요. 아콘은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아콘 한 분 정도는 본진을 지키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진을 계속해서 두드려 주겠습니다. 뛰어넘겨 바로 뮤탈리스크 김준현 선수. 그냥 그러면서 11시 네. 11시까지 그냥 갇혀 신상호 도로 엘리전으로 가나요 지금? 3시까지 그냥 끝내버리겠다라는 건데 수비 병력들이 너무 지금 초라합니다. 아, 하이템플러나 글쎄 아콘을 굳이 아 지금은 김주영 선수가 다급한 상황인지 신상호 선수가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는데요. 아, 그렇죠. 아, 아콘 있는데 이거 어려 없습니다. 이거 엄청나는 왔지만 하이템플러 없는 가운데 좀 힘들어지죠. 여기서 제가 엄청나는 때는 신상호 선수가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지금 큰일 났죠. 뮤탈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5시 여기도 지키기가 상당히 힘들죠. 자, 뮤탈리스크 이 하나만으로도 경기를 거의 끝낼 수 있을 만한 김홍원과 김준현 선수. 아, 3시에 네. 5시까지 제가 볼 때는 신상호 선수의 판단이 이거 너무 미스인데요. 아쉽습니다. 네, 질럿만 11시 달리고요. 이 아콘들은 앞마당과 3시만 좀 지키러 왔으면 무난하게 맞을 그렇죠. 거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좀 너무 무리를 했습니다. 네. 뮤탈리스크의 기가 막힌 컨트롤러 그리고 하이템플러를 적극적으로 잡아줄 플레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콘이 다 있었으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지금 멀티 두 개와 본진 넥서스까지 그냥 한 방에 다 내줬거든요. 물론 김준영 선수 지금 뭐 본진과 그 앞마당 외에는 해체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뮤탈리스크를 얼마만큼 사냥해줄 수 있을지 네, 뮤탈리스크의 기동성과 지금 럴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멀티 9시 다시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경기해도 김준영 선수는 상황이 오히려 더 좋아요. 자, 본진 아... 지역에는 사실상 글쎄 반말씀도 이게 없는 가운데 아 아쿠적 네. 뒤늦게 도착했죠. 오히려 침착하게 필요했는데 개인배 김주영 선수가 네 너무 붙여있어요. 네. 오히려 김주영 선수가 더 침착한 플레이를 개인배답게 보여주네요. 아, 근데 뮤탈리스 뭉친 거 이번에 아콘을 통해서 견제를 잡았죠. 노려내요 김주영 선수. 지금도 신상호 선수도 이제 멀티를 확보하는데 힘을 더 주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본진은 너무나 큰 피해가 네. 누적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경기는 신상호 선수가 잡을 수 있는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차례 판단 미스 때문에 경기가 완전 지금은 넘어갔어요. 자, 템플러 아카이브를 지금 소환하고 있는 가운데 남은 병력 아콘 이것으로 뮤탈리스크를 좀 요리해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제 러커도 나왔고 오히려 러커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거든요. 어차피 지금 드라군도 없기 때문에 러커로 지금 언덕 장악을 하러 오고 아예 셋이 밀어버릴 생각을 해도 예, 막기가 지금 아주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야, 근데 뮤탈리스크 맞네요. 아, 그냥 온리 뮤탈리스크예요. 다시 한번 5시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죠. 김상호 선수 앞으로 통해서 최대한 뮤탈리스크를 네. 부딪혀야 되는데 이제 갈래요 이제 갈래요. 이거는 김주영 선수의 자신감이에요. 아니 아콘 체제와 템플러 체제에 올리 뮤탈리스크를 쓴다는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만큼 컨트롤과 운영에 자신 있다는 거겠죠. 용화도 뮤탈리스크 지금 계속 나오고 지금 더 충원될 수 있는 하이템플러 없는 가운데 뮤탈리스크 아주 활개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자원줄이 거의 말랐습니다. 네. 지금 이멀티 하나 있는데 이거 캐논 없이 뮤탈리스크를 막는다는 게 그렇죠.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콘이 있어도 이리저리 피하면서 크로우 잡기 가능하고요. 자, 신상호 선수의 개인 화면 보시다시피 지금 게스를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이기 때문에 게스량이 너무나 적거든요. 네, 여기까지인데요 힘이. 네, 신상호 선수 이거 억울하겠는데요. 잘 싸웠거든요. 하
하이템플러의 움직임에 사이니스톤만 몇 번만 접촉했어도 네. 이런 움직임은 아니죠. 아콘과 하이템플러 나온 지 언제인데 사이니스톤 구경을 못했습니다. 뮤탈리스 다시 한번 위쳐 올라오고 해처리 파괴됩니다. 본진적인 게 없고요. 넥서스는 단 하나 앞마당짜리 위치했습니다. 참 경계 잘 풀어 나갔는데 저라이시에 아콘 4기 공격한 거 7시까지 과감하게 밀어붙인 게 오히려 지금 큰 화근이쯤 됐는데 김준영 선수의 운영 스타일 아주 색다른 스타일에 신상호 선수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크 아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넥서스 다시 소환. 뭐 아무래도 마일스트롬으로 뮤탈리스크를 묶고 하이템플러에 스톰을 쓰겠다는 건데 근데 이런 상황을 연출하기에 그리고 경기를 뒤집기에는 자원이 끝나버렸죠. 하이브체스는 이미 완성됐고 러커로 상당히 많은 병력들이 전환됐습니다. 이제 뮤탈리스크 하늘을 뒤떠던 뮤탈리스크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는 가운데 마지막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예 이렇게 뭐 다카칸으로 잡아봤자 이것을 잡아도 역전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왔는데 김준영 선수나 마재현 선수나 이 맵에서 마재현 선수도 상당히 좀 독특한 운영으로 뮤탈리스크를 재밀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그들이 이러한 지형적 예, 지형을 상당히 좀 잘 활용을 하네요. 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잠시 리플레이를 볼 시간이 있다면은 예, 템플 어카이브에서 했던 그 사이니스톤 개발을 신상호 선수가 실수했거나 예, 그런 측면이 어느 정도 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미 뭐 지상 명력이 상당히 많이 보인 김준영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잃어도 별 상관 없는데 그레이터 스파이어까지 가디언 예, 가디언으로 마무리 짓겠다는 건데 김준영 선수도 이 경기를 하면서 의아했을 거예요. 하이템플러의 사이니스톰이 왜 안 나올까? 예, 아예 업그레이드 자체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활용할 생각이었다면 분명히 한 번은 나왔다거나 이후에 아콘으로 합치지 않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냥 아콘 체제로도 상대방이 뮤탈리스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실수로 안 했다가 다시 했는데 본진의 템플러 어카이브가 또 그때 타이밍에 또 파괴된 것으로 보이네요. 예. 뮤탈리스크를 12시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태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앞마당 뭐 견제할 것이 없거든요. 야 지금 럴커도 그리고 러커 지금 아웃시 지키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김준영 선수 그냥 다 같이 공격을 가도 그냥 끝납니다 지금. 야, 지금 김준영 선수는 야 역시 이 선수가 항상 보면은 경기를 이길 때 그 압도적인 위압감 예, 뭘 써도 어떤 그 유닛의 위압감으로 상대를 제압해버리기 때문에 예, 자신을 그래도 긴장케 만든 신상호 선수를 곱게 보내주지 않겠다. 예. 역시 오늘도 대규모의 가디언을 통해서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네요. 네, 그레이터 스파이어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울트라 리스크 커먼까지 일단은 완전히 끝내기 위한 그런 준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상 병력 엄청나게 많고요. 지금 신상호 선수의 병력들은 다 같이 이게 다거든요. 지금 사실 저 병력 다 가면 끝나죠. 끝나는데도 김정 선수는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것보다 다음에 또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닉네임 그리고 플레이 스타일 각인시키겠다는 거죠. 붙었어. 하지만 아 약해요. 이것은 유인이에요. 그냥 여기다 떠라. 4개 보내서 쓰고 또 4개 보내지 않습니까? 또 3개 또 4개 보내가지고 그리고 확실할 때 가디언으로 변신해서 끝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경기를 마무리를 거의 짓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픈 데만 때려요. 지금 프로그만 예, 점사를 해주면서 아 상당히 그 뭐 사실상 그 상대편에 꽤 뭐 반격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다 맞아줬습니다. 네. 다 나눠서요. 별 피해 없이. 네, 근데 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잘 끝나는데 네. 지금 경기를 상당히 좀 길게 김준영 선수가 가져가고 있네요. 김준영 선수가 지금 네, 조금 위험했던 게 마음에 많이 사무쳤나 본데요 지금. 네. 아주 그냥 확실히 끝내기 위해서 그냥 툭툭 던져주는데요 뮤탈리스크. 네. 참 이 정도까지 김준영 선수가 시간을 끈다는 거는 야 이거 울트라리스크 나올 때까지 네. 기다리겠는데요?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다는 거죠 지금. 이제 왜 곧... 가만히 있는 나를 왜 건드려 라는 의도의 플레이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모였는데 지금 어떤 생각으로 경기를 하는지 네. 좀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아무래도 상대방이 아직은 자원 채취를 하고 있고 가죠. 네. 그렇죠 이제 가죠. 소떼 개떼 예 개떼 네 귀여운 그렇죠, 강아지들이 뭐, 아주 온다 때가 다 뛰네요. 많습니다. 저거는 흰점들 움직이는 곳이 가디언까지 그 몇 종 세트입니까? 예 항상 어떤 소떼 세떼 보여줬는데 오늘 개떼입니다. 뭐 다 뛰 예 그냥 달리면 돼요. 그냥
어택만 찍어도 되겠네요. 가드 가드님이 복용 시작됐고. 에, 감히 나를 건드렸어? 저번에 가고 그래도 힘 많이 모아놨네요. 마지막 끝까지는요. 네, 럭셔리한 유닛들 아주 고급스러운 유닛들은 많지만 하지만 양의 몸버티죠. 치즈 김주영 선수의 마지막 공격. 에이, 결국 버텨내지 못하는 최상호. 김주영 선수가 경기 속에서 세레머니를 보여준 거예요. 네, 평소에는 얌전하게 보이는 김주영 선수지만 자신의 위협을 느꼈을 때는 끝낼 때 이런 식으로 끝내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경기 같습니다. 네, 초중반까지는 경기 내용이 좋지 않았죠. 오히려 상대방에게 흔들리면서 경기를 질 뻔했었는데 그래도 그것은 운영으로 일타르스키 끝내기를 역전하네요. 네, 김주영 선수 일단은 뭐 초반에 움찔하게 만들었던 신상호 선수에게 단단히 복수라도 하듯 거대한 병력 집단을 만든 채로 신상호 선수를 일일이 쳐버리는 그런 이상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확실히 김주영 선수의 경기 경험이 많고 정말 그 대인배라는 어떤 밀림에서 알 수 있는 침착함, 위기 상황에서도 위축되거나 서두르지 않는 어떤 그런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이런 역전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신상호 선수가 아주 멋진 멀티태스킹 능력과 여러 갈래에서의 공격적인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경기의 승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차례 실수, 하이템플의 사니스톤과 아톤이 전부 다 갈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가 경기를 그렇게 만들어버렸네요. 그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움직임 덕분에 신상호 선수는 스디슨 패배를 맛봐야 되겠습니다. 자, 김준영 선수가 첫 번째 세트 신상호 선수를 잡아주면서 한비스타즈가 첫 번째 세트를 이겨냅니다.